자, 이번에 볼 근육은 대둔근이 되겠습니다. 허리 부위에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대둔근과 복근과 요방형근 이세 가지 근육인데요. TP로는 크게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대둔근도 승모근처럼 되게 얇은 근육이고 엉덩이 전체를 외투처럼 요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대둔근은 책에 보면 고관절의 강한 신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근육 자체가 되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신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기능을 할수 있는 근육이 아닙니다. TP로는 유일하게 대둔근 TP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꼬리뼈 쪽으로 오는 TP만 간혹 가다가 치료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뭐, 스키장이나 보드를 타고 할 때, 엉덩방을 찧었을 때, 꼬리뼈 쪽으로 통증이 올 때입니다. 그렇게 엉덩방을 찧었을 때 점하면 꼬리뼈 골절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둔근 TP를 치고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잘안 없어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꼬리뼈 골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꼬리뼈 골절이 없는데 엉덩방을 찍고 꼬리뼈 쪽으로 통증이 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둔근 TP 꼬리뼈 쪽으로 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치면 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고 그렇게 대둔근 TP를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 대둔근은 TP를 칠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하고 그냥 이렇게 보자기처럼 엉덩이 속에 있는 근육들을 이상근, 중둔근, 소둔근 그리고 골반저 근육들을 그냥 감싸고 있는 근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P로는 크게 유용한 근육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